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제가 키우고 있는 부겐베디아예요. 키가 전에 순 치고 난 자리가 또 옆에서 새순이 이렇게 키가 많이 컸어요. 삽목이나 뭐 물꽂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화초 키우면서 삽목이 잘 되는 아이도 있고 또 꽂이가 잘 되는 아이가 있고, 근데 이 부겐베리아는 삽목도 잘 안 되고 물꽂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목질화된 나무라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동안 배운 취목이라는 방법을 한번 도전해 봅니다. 여러분도 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. 취목은 여기 이런 이제 지금 목질화가 되어 있는 이 가지에 상처를 내 가지고 제가 이 정도 취목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잎을 좀 따 볼게요. 이런 데다가 이제 자리에 이렇게 상처를 조금 내. 이쪽에도 똑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껍질을 살짝 까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아직 나무가 어리긴 한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칼등으로 좀 하고 있어요. 칼로 하면 너무 상처가 깊을 것 같아서 아직 여려요, 나무가. 취목이라고 여기에 껍질을 살짝 벗겨주고 여기다가 이제 흙을 여기 비닐에 싸서 비닐은 아래에 그런 곳에 싸서 여기 묶어주는 거예요. 여기 상처난 부위에 껍질 벗긴 부위에 묶어두면 한 2개월 거의 그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기다리면 그 흙을 향해서 얘들이 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저도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오랜만에 아주 여유가 조금 생겨 가지고 한번 해 봅니다. 이건 저 마사가 섞인 흙이에요. 여기다가 습이 있어야 되겠죠. 습이 있어야 애들이 이제 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. 저는 일회용 고무장가 잘랐어요. 여기 이제 손가락 부분이 이제 좀 묶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묶어야 되고 해서 저는 지금 맨손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장갑 끼고 하세요. 여기 제가 상처를 낸 부위가 있잖아요. 여기 부위.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흙을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상처난 부위에 이 흙이 닿도록 이렇게 감싸주듯이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. 손가락이 아마 제가 저는 묶어주려고 일회용 장갑을 사용했어요. 랩을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요. 비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. 너무 빵만 꿈꾸면 애들이 또 숨이 차겠죠. 이렇게 다른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감아서 애들은 삽목이 어려운 아이들이라 이제 취목, 이 나무 종류는 취목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도 여수 자연인님이나 이런 전문 삽목이나 취목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배우거든요.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 아이가 키만 너무 훌쩍 크고 해서 이렇게 흙주머니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아까 긁어낸 그 상처 부위에서 이제 뿌리가 나올 거거든요.
나올지 안 나올지 그때 풀어봐야 되겠어요. 어설픈 치목이지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식물 키우면서 이렇게 키울 때 느끼는 그런 게 좋은 기분도 있잖아요. 즐거움, 기쁨, 행복. 이렇게 또 도전해보면서 또 저희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더 식물들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 합니다.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한테 꼭지를 보고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세요. 또 무겁겠다, 그죠? 성공 기원해 주세요. 아자, 아자. 감사합니다. 이거 진짜 뿌리가, 줄기가 좀 가늘어서 좀 무거울 것 같아요. 뭐 받쳐줘야 되나?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즐거운 가을날,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맑은 기분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오늘도 하늘이 유난히 좋네요. 하늘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. 하늘 오늘 유난히 예쁩니다. 오늘 또 코로나 소식이 진짜 학원 휴강합니다. 저도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 이러고 있네요. 근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그 코땡땡이가 물러가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시게요. 감사합니다.